같이 가도 돼요? 가세요. 선장님 마음 바뀔세라 얼른 배에 올라타면요. 제철 참소라 만날 준비 끝. 조파로 얼마나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섬이니까 뭐 10분, 15분 거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가 네. 제철이 되면은 낮은 쪽으로 많이 붙는 편이고. 참소라야 기다려라. Waiting for you. 어, 망토에 있잖아요. 아. 저게 부표예요? 네. 3일 전 미리 투망한 통발이 있는 지점에 도착.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띄운 부표를 건짐으로써 본격 조업 시작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녀석들을 위해 장장 3일을 기다렸다. 통발한 언박싱 지금 시작합니다. 제철마자 몸집 키운 녀석들 등장. 아, 진짜 나오네요. 쨍그랑하는 반가운 소리와 함께 유독 단단하고 튼실한 녀석들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얘, 너 보러 온 거 맞아, 얘. 자, 이 뛰어서 나오네요. 승봉도에서 맛있는 참소랍니다. 와. 이 녀석의 옛 이름은 헤라. 껍데기를 갈아 술잔이나 등잔으로도 쓰였답니다. 그렇게 커요. 8부터 8까지 이게 급성이에요. 이제 시작이고요. 지금부터 해서 한 9월까지 나와요. 근데 나오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 말 11월까지 작업을 해요. 아니 크기가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만한. 네, 이런 거는 좀 큰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을 하면 그러니까 대대짜리예요, 짜리예요. 크기가 클수록 살집은 그에 맞게 두툼해진다니 클수록 맛있겠죠? 단단한 껍데기 속 오동통한 속살 감상하실까요? 이거는 먹는 거고요. 네. 근데 생으로 먹긴 그렇고 삶으면 이건 드시는 거고 네. 요 중간이 내장이에요. 요 내장만 제거를 잘하고 생식기가 있어요, 여기 안에. 생식기뿐만 아니라 내장 부위에는 독소가 있으니 섭취하시면 아니 됩니다. 선장님의 참소라를 맛있게 즐기는 법 대공개! 과감한 선장님의 참소라 먹방이 시작됩니다. 아니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로 먹어도 돼요? 우리 PD님 조심스레 베어무는 한 입. 꼭 씹어 드셔. 어때요? 되게 단데? 근데 초창기니까 수원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니까 생소라로 드실 수 있을 때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산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조업 현장으로 복귀하고요. 얼른 삶아서 먹을게요. 그런데 끝도 없이 올라오는 통발. 통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한 번에. 이게 한 틀에 80개 기준이에요. 와, 80개? 네. 한 번에 80개씩 들어가서 이렇게 던지는 그렇죠. 거예요? 던져 올리는 것도 네. 일이겠어요. 80개 달아서 네. 통발을 한 틀이라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통발 속을 비워내기가 무섭게 쏙쏙 무언가를 채우는 선원분. 뭐예요? 홍합이 미끼예요. 어? 홍합이요? 홍합? 아, 참소라가 홍합의 향을 맡고 몰려든다고 하네요. 저 이거 바로 지금 홍합을 넣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 본 다음에 다시 반복되는 양망과 투망 작업. 오늘 내린 통발은 3일 뒤에 만나보자고요. 가끔 운이 좋으면요, 반가운 얼굴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놀래미. 놀래미. 매운탕으로 해 먹으면 제맛이라는 놀래미야, 안녕. 오, 많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어획량 확인해 볼까요? 현장 친구가 함께한 이번 조업, 어떻게 어복이 제법 따랐나요? 지금 얼마나 잡은 거예요, 저거는, 양이? 지금 오전 조업에서 만 와, 꽤 잡힌 것 같은데 평소엔 양이 더 많다고 하네요. 만선이 아니에요, 이게. 조업하시는 거에서 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언제 좀 보람을 좀 느끼세요? 어민들이야, 저 같은 사람들이야. 소라 많이 잡고 고기 많이 잡히면 좋은 거죠. 그게 보람이고 맛있는 참소라 드시러 승봉도로 한번 꼭 좀 한번 놀고 오세요. 가야겠어요.